이번에 BTS 어? J-Hope이랑 무대했다면서요. 형 어디 있어요? 여기 여기 있어요. 오늘따라 동욱이 형 틀린 것 같은데? 아니 아니야. 약간 준비했는데? 한 번도 안 틀렸어요? 안 틀렸어요. 하면서? 아 멋있다. 많이 잡히는데 형? 고생 많이 했겠다. 진짜 힘들었지. 이거 1분짜리죠? 어 1분 얼마나 할 수 있어요? 아 1분? 1분 시안 찍는 거는 일주일 또 만나서 하는 거 한 2주일? 어? 2주일? 그럼 어. 총 한 3주 걸린 거예요? 근데 만나서 한 거는 그렇게 짧았는데 어. 이제 런스런 돌리는 것 때문에 어. 전체적인 저기 로보트론이 하모니스 팀 멤버 4명이서 한 거예요? 그치 되게 좋게 리더 형이랑 그쪽 방탄 쪽 딜에 가는 분이랑 아는 사이여서 어, 대박 그래서 운 좋게 됐거든. 어땠어요 제이홉 만나보니까? 난 처음 만나보고 방탄을 네. 잘 몰랐었는데 네. 어마어마하더라고. 어마어마해요? 아, 어마어마했어. 아니 그래도 사진이라도 하나 찍고 그랬어요. 너무 정신이 없었어. 너무 정신이 없어. 못 찍게 한 거 아니고? 약간? 어, 근데 뭐 사진도 사진이지만 영상이 네. 이렇게 남아있으니까. 근데 사실 제가 동국이 형이 방탄이랑 같이 무대한다고 얘기 듣고 아 대기실에서라도 물병 세우기 하면서 영상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어 왜냐면 이렇게 딱 거울 보고 했을 때 뒷모습에 비치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그러면은 근데 중요한 게 엮을 수 있잖아. 아니, 중요한 게 이게 대기실 아예 달랐어. 아니면 이제 연습할 때 연습할 때도 연습할 때 이제 뒤에 이렇게 셀카로 해놓고 네, 한번 그,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않았을까? 그게 찍으면 안 돼. 어, 아 찍으면 안 돼? 찍으면 안 돼. 아 아예 그 실내 자체를 아예 찍으면 안 되는구나. 아우 역시 아예 다 막아놓으니까 어. 예전에 그게 있었어. 우리 연습 영상을 어떤 댄서가 찍은 거 롤카 넘버스 한다고 그래서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래서 우리 팀 태그에서 올렸다? 네. 근데 어떤 팬들이 찾아가지고 그 리더 형한테 연락이 왔어. 내리라고. 아 내리라고. 어. 안 그러면 이거 친구 법적으로 신고할 것 같은데 형은 이제 내가 한 게 아니다. 다른 사람이 했다. 아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또. 그래가지고 엄청 철저하더라고. 와 그래도 제이홉이랑 어? 대단한데요 형? 월드 클래스. 어 이제 월드 클래스 파퍼야. 아니 그게 아니라 파퍼 아니라 제이홉이. 아 제이홉이 형 말고? 방탄이 아, 월드 클래스인 거 이제 알았어. 아 근데 얘도 방탄이 맞아 얘도 했었잖아. 너 예전에 뭐 하지 않았었어? 나도 6개월 정도. 6개월 정도. 6개월 정도? 아, 맞아, 저 너무 형이 선배님 계시네. 어, 선배님 2주밖에 안 됐는데. 어, 방탄 누구랑 있어 혹시 무대? 그러니까 공연은 이제 콘서트는 같이 다 하고 그다음에 뭐 그나마 내가 영상에서 나오는 거는 KBS 연말 시상식 때 지민이랑 같이. 했던 거. 지민이랑? 오, 야, 나 그 한번 보자. 영상 안 나온 거 아니야? 영상 한번 보자 우리. 바로 옆에. 아, 바로 뒤네. 콘서트 그거 1분마다 할 수 있어 보여주는 거. 아. 이때 그러면 미국 투어 하기 전인가? 방탄이? 미국 투어 전. 아 전에 네. 한국에서 했구나. 오. 이런 뉘앙스. 오. 연예인. 여기 우리 트리코 연예인 두 명이랑 함께 하는 거잖아 완전. 와 대박. 데스타를 월드 클래스. 오 BTS랑. 형이 말하지. 아 우리 이제 막 나중에 BTS랑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? 연기 스케줄 꺼져 형이. 나도 연결 받아. 솔직히 어떻게 해봐 빨리. 사진 우리 엮어보자. 그러니까. 아 비표도 그 형 말했던 것처럼 사진 찍어서 못 올리지. 아 비표 자체도 다 지난 다음에 올릴 수 있어. 아, 어쨌든 우리 트리코가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되어가는 과정인 건가. 자 우리 밥 나왔으니까 이제 밥 먹자. 밥 먹자. 오케이. 제자리로. 오케이.